2019 울산 진압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서퍼들이 대거 참가해 멋진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개막을 선언한다. 전 세계 윈드서퍼들의 꿈의 무대인 2019 울산 진압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함께하며 페어플레이를 다짐합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세계적인 해양 스포츠 대전인 진압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는 경쟁을 넘어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Since 2007, through sports, through windsurfing, we have been building memories and bridges of friendship that transcend nationalities and even sports itself. 안톤 알비와 델파인 커진 등 남녀 세계 랭킹 1위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바람이 약해 대회 첫날 경기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선수들은 본격적인 시합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주력했습니다. 진화 해수욕장은 매년 5-6월 해안에서 내륙으로 남서풍이 불어와 윈드서핑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 서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멋진 레이싱을 관람하시고 울주 해양 레포츠 센터에서 다양한 해양 체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진화 해수욕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대 행사로는 제트보트 승선과 어린이 만들기 체험, 울주 산악영화제 상영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20여 개국 3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는 23일까지 진화 해변에서 열립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